안녕하세요, 아진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오늘 제가 또 배워보고 싶은 게 발리인데 제가 스텝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치는 거 한번 봐주시고 모자란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도 장구 씨가 발리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 네, 한번 거를 보도록 할게요. 발리를 밀어치는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좀 슬라이스를 좀 많이 거는 것 같아요. 네. 스트라이크가 이제 네. 언더스피 역으로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밀어치는 네. 거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팔 근육 아프지 않아요? 저는 엘보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오, 테니스 선수를 했어야 되는 타고난 신체 조건 아닌가 싶. 자. 네. 오, 자, 복식의 기술이라는 게 랠리를 네. 하고 있을 때 포인트를 잡아서 한 번에 탕 하는 포칭 발리를 하잖아요. 이제 포칭을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스텝은 거기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딱 보이면 그냥 앞으로 가서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포칭이 성공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그 공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 할 때는 대비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쵸. 오, 너무 잘하는 사람을 가르칠 게 없는데. 아니요. 일단은 본인의 스타일은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석으로 할수 그쵸. 있는 발리 스텝? 네네.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포핸드 발리도 놓고, 백핸드 발리도 놨을 때, 이게 네. V라인이죠. 내 네네네. 몸이랑. 자, 근데 우리가 테이크 때 이제 발리를 공을 치려고 뺄 때, 위로 빼잖아요. 네. 공보다 높게. 네. 항상 발리는 공보다 높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V라인 가득 좀 하면 돼요. 네. 우리 걸어갈 때, 이렇게 안 걷잖아요. 에, 그렇죠? 그렇죠. 걸어갈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걸어가듯이. 하나에 공이면 테이크 백, 하나, 하고, 공이면 둘. 둘. 이렇게 했을 때 발리 포칭이 나가면 상대방이 공을 칠때 네. 앞으로 스피스 한번 밟고, 탕! 치면 이제 아. 포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근데, 깡충깡충이 아니고, 네. 하나, 둘, 셋! 그게 응. 공을 칠 때,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이 치는 공에 힘을 이용해서 아. 대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더 강하게 공격을 하고 싶어. 네. 그러면 나의 체중을 앞으로. 왼발에 돌려주는 거예요. 네. 백핸드도 마찬가지. 딱 갔다가, 하나, 둘, 걸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하는데 이것도 백핸드 발리할 때 발로 치는 게 아니고, 좀, 양팔 관절 네. 좌우로 나란히 하듯이, 땅! 하면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그쵸. 하면, 왼손이 따라나가지도 않고, 아. 오른발에 힘을 줄 때, 땅! 받쳐주기도 하고. 네. 만약에 왼손이 따라나가게 되면, 얘가 멈춰야 될 부분에 계속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치냐면요. 이 왼손으로 땡겼다가 나요. 저는 그렇게 쳐야 손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잘 친다면 뭐 굳이 네. 바쁘지는 않아도 되지만 네. 이게 스윙이 되면 다리 스텝이 되면 여기에서 스매싱도 이렇게 스텝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면 코트를 활용하는 범위가 이제 더 편안해지죠. 한번 일단 해서 하나 둘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그렇죠. 끊지 말고 하나 둘 그렇죠. 자, 조금만 더 발밑으로 칠게요. 그쵸. 좋아요. 하나, 둘, 그쵸. 오, 스텝 좋다. 하나, 둘. 뭐, 여태까지 뭐, 스텝 안한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아, 그래요? 그 스텝으로 드롭샷도 넣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아이고. 드롭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것도 삑사리가 나네. 저는 맨날 집에서 이 연습해서 혼자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점프. 치고 들어와서 점프. 좋아요. 혼자 점프 네. 이렇게 하는 게 스플릿 스텝이라고 네네. 하죠. 그 스텝이 좋은 게 뭐냐면, 네트 앞에서 상대방이 치는 공을 네. 빠르게 빠르게 그쵸. 공격하잖아요. 그죠? 네네. 내가 하는 사람이 못 치게. 근데 그럴 때 스플릿 스텝을 한번 해주면, 네. 방향 전환이 되게 아. 좋아요. 그 스텝을 하면서 자세를 낮추면, 상대방이 공을 어디로 칠지가 또 아. 보여요. 그래서 선수들 경기를 보면, 네. 리시브 하면서 앞에서, 네트 앞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면 그 리턴이 어디로 오는지 길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공을 할 때, 치면 치는 순간에
땅 붙어줘서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스플래시 한번 하고 하나 둘 다시 돌아서 스플래시 한번 하다 하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백발리 한번 해볼게요. 오, 진짜 엄청 내려놓는구나. 마치 네? 차렷 타듯이. 자, 자, 오, 근데 지금처럼 몸쪽으로 오는 공 칠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 어, 몸쪽으로 오는 공을 근데, 칠 때는. 근데, 이렇게? 오, 요령이 있네. 네. 오, 스텝도 이제 지금 제자리에서 했죠. 네. 우리 왼발에 하나, 오른발에 둘. 네. 자, 하나, 둘. 그쵸. 자. 하나, 둘. 자, 이 스텝이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갖다 주는 공을 치기는 하죠? 예. 근데 랠리 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갖다 주진 않잖아요. 예. 사이즈를 빠지죠? 예. 그때 걸어가는 스텝을 뛰어가듯이 크게 벌려지잖아요. 되게 또 편해요. 어. 자, 몸쪽으로 하나 주고 사이드로 빠지는 공 하나 주고요. 네네. 하나, 둘. 자, 리커버리 하고 또 하나, 둘. 걸어주면 돼. 네네. 지금 봐봐요. 옆으로 사이드로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당구 씨 어디로 움직였어요? 앞으로? 아니 옆으로 갔잖아. 네. 사이드로 빠질 때 이쪽으로 갈 때 네. 옆으로 움직이면 각이 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근데 대각선 V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공이 옆으로 흘러가기 전에 터치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지금 움직여보세요. 빠지는 거. 하나, 둘. 이게 편한지. 자, 앞으로 들어오는 네. 거예요. 이게 편. 어때요? 모르겠죠? 한번 해봐. 네, 한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치고 나서 다음 공 준비하는 네. 거 느껴보고 자기 본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옆으로 가는 거 하나, 앞으로 네. 들어오는 거 하나. 자, 이거 하고 이게 옆으로? 어, 옆으로. 그렇지, 그렇게 앞으로. 어. 응, 공이 다르잖아요. 에, 에.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지금 공이 되게 다르거든요. 에. 여기서 제가 에. 더 사이드로 빼잖아요. 에. 그것도 가능해요. 되게 아, 편하게 진짜요?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렇죠? 네.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네. 힘도 실리고 되게 여유롭고 치고 나서 계속 절로 걸어가면 어떡해. 네. 다음 사람 칠 건데. 그죠. 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훈련을 아, 해야 되겠죠. 네네. 나 다시 더 엄청 뺄 거야. 어. 이렇게 그거 봐. 옆으로 갔잖아. 아, 네네. 어, 그거를 이렇게 네트 쪽으로 눌러. 네트 쪽으로. 아. 그치. 어, 좁혀지는 게 딱 있네요. 훨씬 낫다. 네. 더 빨리 칠 수 있고. 네네. 나도 체력적으로 소모가 덜하고 네. 공격적으로도 서 네. 좀 높아지고 네. 움직임이 조금만 변화를 줘도 네. 내가 코트 네트를 점령할 네. 수 있는 거예요. 네트 플레이를 정말 효율적으로 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두 개. 네. 자, 하나, 둘. 하세요. 자꾸 앞으로. 네, 앞으로. 네. 하나, 둘. 오유. 어, 괜찮아. 어, 잘하셨어요. 포핸드 발리도 이것도 앞으로 한번 들어가. 네. 그렇죠. 더. 안으로 더 들어도 돼요. 하나, 둘, 그렇죠. 오, 좋아. 자, 하나, 둘, 옆으로 빼놨어요, 한번. 자, 마지막 두 개! 어,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자, 헤이! 와! 예, 지금도 조금만 옆으로 가니까 손목이 나가다. 몸으로 체중 이동 하면서 치는 걸 하겠습니다. 어, 원하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진님 덕분에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어? 네. 조금밖에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너무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총총총. 나도 총총.